자, 지금 우리 도전하고 싶은 혹시 선수가 있는지. 우선은 우리나라 최고의 파이터니까, 예, 명예만 선수부터 잡으러 가고요. 그 명예만 선수, 각오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떨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만, 내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저도 사람이라! 근데, 잡으러 갈 거예요. 꼭 기대하세요. 왜냐면 지금은 몸안 맞는 상태야. 안 맞는 상태가 이 정도야. 근데 현만이가 받아줄까요? 어? 스파링을? 아유, 이 정도까지 얘기했는데 안 받아주면 그거는 아유, 내가 볼 때는, 쫌생이지, 쫌생이. 현만 씨, 조만간 찾아갈게요. 각오해요. 네. 두 번째 상대는 김동윤 씨. 아, 저 해병대 출신이잖아요. 김동윤 선수는 되게 세계적인 선수인데 어떻게 있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아, 근데 진짜 저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파링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거죠? 한번 스파링 해보고 싶어요. 근데 김동현 선수는 그래도 종합격투기로는 제가 볼 때는 100% 져요. 근데 입식으로는 아마 저한테는 안될것 같아요. 오. 제가 볼 때는 입식으로만 진행한다면 김동현 선수 그때는 아마 다. 다칠 수 있어요. 헤드기어 다 쓰고 저희 보호대하고. 보호대 다 하고 그리고 오시면 제가 한번 붙어줄게요. 아니, 그게 찾아가야지. 아 찾아가야 아니, 되나요? 그렇지. 아니, 어떻게, 어? 미안합니다. 건방 떨었어요. 연예인 중에 센그 우리 많잖아요. 내가 볼 때는 센 분은 아닌데 이분은 항상 나대긴 나대요. 근데 누구죠? 누군지 맞아. 일고나 놀자. 아니 일고씨. 일고씨는 그냥 내가 볼 때는 진짜로 복싱을 한거 같아요.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랑 이제 급이 달라서 한번 붙어볼만 한다기보다 좀 제가 조심스럽게 좀 스파링 해줘야 되지 않을까. 아, 오히려 제가 조심스럽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 아. 이곳씨, 어떻게 생각해요? 또 도전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코미디 빅리그에서 징을 치던 사람 있는데, 힘이 세도 저한테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애기예요, 애기. 애기. 말 그대로 애기. 귀엽다. 미키 강수 근육은 애기 근육. 귀엽다. 귀엽죠. 아이, 귀염둥이. 제가 또닥또닥 해줄게, 한번. 한번 같이 한번 원퍼치 쓰리강대로 한번 붙어봅시다. 아까 말씀했던 뭐 줄리엔강한테 도전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 줄리엔강이요? 아 피지컬이 대단하긴 대단해요. 진짜 제가 볼 때도 줄리엔강의 피지컬은 내가 볼때 신이 내린 몸매. 제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팔 길이부터 해가지고 다리 길이나 전체적인 몸이 진짜 신의 예술의 경지에 가까운 그런 피지컬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자기 몸 관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존경해요. 아오. 예. 그러니까 줄리엔강님하고도 만약 스파링 기회가 있다, 그럼 전 당당하게 해보고 싶습니다. 줄리엔강 씨 얼굴도 잘생겼는데 너무 완벽하면 안 되잖아. 내가 때려줄 거야. 으다다다다다다. 혹시 그 인스타에 유명한 스타분들한테 자꾸 네네.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거 달면서 뭐 지드래곤이라든가 GD GD 권지용.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그렇지. 그거는 제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솔직한 마음에서 진짜 권씨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만약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이건 제 진짜 솔직한 마음입니다. 왜냐면 지용 동생이 더 오랫동안 연예계 생활하려면 건강을 챙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담배를 줄였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머? 영철아한테 영철아! 선을 넘었다. 야, 아니 어떻게 우리 지용님한테 그런 반말을 하고, 네가 그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냐? 죄송합니다. 팬분들한테는 죄송하죠. 아니 근데 한 가지 더 네네. 질문 던질게요. 예. 영철님은 항상 유명한 분들한테만 찾아가서 아주 팬이니까요. 어? 저는 일반 사람이고, 제가 팬이니까 그냥, 저는 진짜로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던 겁니다. 근데, 만약 그게 오해가 됐으면 죄송하죠. 제가 좀 표현이 서투른 것 뿐이지, 마음은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게 너무
기분 나쁘게 들으셨다고 하면 제가 조금 더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노력했는데 또 안 될 때는 한 번씩 더 채찍질을 해주시면 그거를 겸허하게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 한 말씀을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고 싶은 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 아,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예. 네. 저 나는 솔로 사기 촬영하고, 예. 네. 그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저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1, 2, 3편까지 잘 나가고, 지인들도 막, 파이팅 한다. 너 때문에 재밌다. 막 그렇게 얘기했다가 갑자기, 그 이후부터 국민 빌런이라는 이미지가 심어져서 아프 세대를 좀 많이 받았는데 좀 일반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이 힘든 건지는 예상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힘들 줄은 저는 그게 처음이었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악플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럴까 사람이 꼭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공격을 해서 아픔을 주는 것보다 더 아픔이 더 크다고나 할까요? 제가 처음 느꼈던 건데 오죽했으면 저도 너무 힘들어서 뒷산 올라가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 악플들이 저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악플 쓰시는 분들 그만한 소중한 시간을 본인이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투자하는 시간에 오히려 더 그 사람한테 더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글을 쓰면 본인도 기분 좋아지고 상대방도 기분 좋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 입에서 고운 말이 나와야지 상대방도 기분도 좋아지고 자기 입에서 자꾸 나쁜 말만 하면 상대방도 기분 나쁘고 본인도 더 악해지는 것 뿐인 것 같아요. 더 나빠지는 거고 그거에서 스트레스 푼다? 그건 좀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말고도 혹시라도 다른 분들한테도 뭐 유명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뭐 대중적으로 아시는 분들한테 혹시 글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타자 하나 놓을 때마다 저 사람한테는 비수가 꽂힐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조심스럽게 그 답글을 좀 선플을 좀 쪽으로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앞으로는 저한테는 계속 하셔도 돼요. 네, 인스타에. 왜냐면 저는 지금 면역이 됐어요. 저는 많이 면역이 돼서 이제는 좀 버틸만해요. 근데 처음에 그 당했을 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진짜 단맛도 없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힘들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들었으니까 혼자서 뒷산 뛰어 올라가가지고 크게 소리나 치우고 어떻게 해서든 버틸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가족들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절대 가족들한테도 주 지인들한테도 절대 욕하는 거 안 좋아요. 자, 좋은 말에, 더 좋은 말에 더 오가는 그런 저기 행복한 그리고 아름다운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영철이에요.